여기는 어디야? 여기는 지금 내가 리스팅 올린 집인데 들어와서 오늘 구경시켜줄게. 이 집이 약간 많이 앤틱스럽다. 되게 좀 고급스러운 집인데? 그렇지. 여기 지금 96년도 집이거든? 1996년도? 오래됐는데 또 이런 분위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또 있으니까. 그리고 또 어떻게 생각하면 요새 지은 집보다 자재들이 중요하다. 그리고 랍도 크고 뒤에 뒷마당이나 드라이브웨이가 굉장히 크거든. 일단 여기 이제 집 대충 소개를 하면 여기는 뭐 사실 여러 방도를 쓸 수 있는데 스터디룸으로 바꿔도 되고 문은 없지만 그러니까 웨이팅 에어리어로 여기 보면 이제 손님들 와서 있거나 아니면 여기 피아노나 사실 애들 서재 뭐 이런 거 하면 좋은 공간이고 그러니까 뭐 얼마든지 그치 그러니까 놀이방이나 애들 그거 하는 걸로 쓰고 대신 문을 이제 달고 싶으면 문 다는 거는 여기는 뭐 쉽지 않으니까 이미 벽이 있는 상태니까 그리고 이쪽 반대쪽은 포멀 다이닝 여기가 이제 부엌이랑 연결되어 있는데 이제 손님들 와서 큰 이제 테이블 놓는 이제 포멀 다이닝 이런 건 나중에 깨어있는 거지? 이게 좀 사실 90년대 스타일 90년대는 되게 고급진 거라고 했는데 사실 지금은 별로 선호하지 않는 분위기는 해요. 자, 여기 이렇게 부엌을 통해서 이렇게 쭉 가면 일단 90년대 집 치고는 구조는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여기 그 부엌과 거실이 이렇게 오픈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거실, 그 리빙 에어리어는 이렇게 층고가 뚫려 있어서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답답한 느낌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수영장을 볼 수 있는 뷰가 볼 수 있게끔 거실이 되어 있고요. 수영장이 아주 작지도 않고 사이즈가 꽤 있는 거고 그리고 여기 나무들이 확실히 집이 연도가 되니까 나무가 크잖아. 그래서 되게 느낌이 이런 느낌을 되게 좋아하시더라고 여기 사셨던 분들이. 그래서 여기 이제 부엌이 사이즈가 이렇게 크고요. 반이 이제 부엌 사이즈니까 중간에 아일랜드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캐비넷도 수납 공간이 아주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제가 오랫동안 사실 이 집을 관리하고 주인 하셨던 집이라 잘 알지만 여기 사실 여기 디시워시랑 이 쿡탑은 바꿨어요. 교체를. 근데 이거는 굉장히 오리지널. 이게 고장이 나지 않으니까 사실 바꾸지 않고 있는데 이거는 좀 오래된 그 오븐과 마이크로웨이브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가 팬트리가 아주 아주 커요. 네. 네. 그렇죠. 그리고 여기는 이제 보일러실 같은 데가 있기 때문에 뭐 여기는 들어갈 일이 별로 없고 이 팬트리 공간만으로도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식탁을 놓는 자리죠. 브렉퍼스트 에어리어에서 이제 손님 그러니까 가족들이 가볍게 먹을 수 있는 그 식탁 공간이고요. 냉장고는 저기 있습니다. 여기는 뭐 그림이나 뭐 그런 데코 할 수 있는 공간이고요. 아, 여기 이제 냉장고랑 기본적으로 지금 냉장고랑 세탁기는 포함이에요. 네, 포함. 아니, 이거 깼어요. 여기 지금 이번에 이거 셀링팬은 바꿨고요. 네, 너무 올드한 게 있었어가지고. 여기는 페인트 색깔들도 조금 다 바꾸면 집이 훨씬 더 넓어 보이고 그런 것 같아요. 그렇지. 여기가 지금 페인트 색깔이 지금 누리끼리한 색깔인데 워낙 이게 층고도 높은 이 구조이기 때문에 페인트 색깔만 좀 환한 색깔로 바꾸면 지금 오늘 날씨도 되게 흐리거든요. 그래서 이 집이 아주 밝은 집이에요. 그래서 이 위에가 창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빛이 많이 들어오고 앞쪽에서 지금 빛이 많이 들어오니까 그래서 창이 많아서 빛도 많이 들어오고 굉장히 밝은 집인데 페인트 컬러만 바꾸고 이런 커튼이나 올드한 스타일 커튼도 좀 바꾸고 여기 이제 바닥에 카펫으로 좀 카펫도 나무로 바꾸고 하면 훨씬 집이 좋아질 것입니다. 네. 여기가 집이 지금 3744 그러니까 사이즈가 커요. 그래서 수납 공간이나 뭐 이런 엑스트라 공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여기는 손님용 쓸 수 있는 half bath고요. 이거는 뭐 컬러를 좀 바꿔야
바꿔야 되겠네. 군데군데 바꿔야 할 때가 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요 안쪽으로 들어가면 여기가 안방. 그리고 여기 안방에서 수영장으로 이렇게 바로 나갈 수 있는 공간이 문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스파 뜨거운 물도 되는 것도 있고요. 풀장이 사이즈가 뭐 딱 좋아요. 그리고 위치가 잘 잡혀져. 워낙 날씨 딱 크고 하니까 날씨가 안 좋아서 이렇게 흐리흐리해 보이는 겁니다. 좋은 거는 뭐야? 아 저게 이제 그 뭐야 기계. 모터랑 이런 것들 기계들이 있는 거고요. 여기 되게 운치 있어요. 여기 나무랑 하고 있는 게 여기 바로 살던 그쵸 스파. 그쵸 이런 분위기에 사실 집 별로 없잖아요 요즘에. 그쵸 여기가 사실 그동안에 좀 관리가 부엌. 네. 이것도 놔두고 가시나 봐요. 자 이제는 메스터 베드룸의 화장실. 화장실입니다. 사실 이게 그러니까 오리지널은 아니고 한번 주인이 리모델링을 다 하긴 했어요. 근데 이미 이제 그것도 조금 뭐 8년 전이라 뭐 조금 올드해지긴 했지만 그래도 지금 확실히 지금 자재들보다는 옛날 자재들이 좋기는 해요. 이렇게 묵직하잖아요 모든 게. 그럼 봐가지고 이런 거 페인트 다시 하시고 위에 탑은 그냥 가면 놔두고. 맞아요. 이렇게 라인이 있는 게 되게 올드한 스타일이거든. 그래서 페인트 다시 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다른 컬러로 여름에 좀 컬러를 좀 바꾸고 그러면. 여기 이제 클라젯이 워킹 클라젯이 있고요 안방. 여기도 라이트 바꿀 수 있는데 너무 어둡다 생각하시면. 자 이제 너 안 꿇고 계속 가는 거야? 네 2층으로 가봅시다. 안방 방만 카펫이고 남는데 여기는 다 카펫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 카펫은 바꿔야 해요. 그래서 여기 구조가 보면 방이 하나가 화장실이 안에 있는 방 하나가 여기 있고 여기 반대쪽에 방 두 개와 게임룸이 있는 거예요. 아 여기가 게임룸? 아 여기는 방. 화장실이 풀베스 화장실이 같이 있는 방. 아 방이 꽤 크네요. 네 방이 크죠. 이거 사이즈가 있어서 방들이 다 커요. 그리고 여기 이제 클라젯인데 연두색 칼라는 뭡니까? 칼라는 다 바꾸시도록 하세요. 아 그리고 여기 이제 샤워할 수 있는 풀베스 화장실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 건너에 방들이 다 사이즈가 커요. 자 여기 앞쪽에 이제 빛이 많이 들어오는 환한 방이 있고요. 방 사이즈들 진짜 크네요. 다 크지. 그다음에 뭐 옷장들도 다 크고요. 여기도 옷장이 아주 큽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수납 공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풀베스 화장실. 그래도 이런 화장실 이런 것들은 여기는 되게 좀 고급지다. 여기는 라인이 안 들어가서 조금 덜 약간 더 현대시적이긴 하죠. 아까 거기.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꾸몄던 게 안방에는 더 신경 쓴다고 라인이 들어간 그 페인트를 칠했더니 좀 더 올드한 거죠. 앤틱 분위기가 나서. 자, 그 다음에 여기 옆에 또 방이 하나 더. 다 사이즈들이 커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그나마 또 페인트가 또 낫다. 근데 어쨌든 색깔이 너무 이제 여러 컬러라는 게 아니 이렇게 했으면 더 힘들었을 텐데 한 컬러로 간다는 게 다 한 컬러로 뿐이라면 진짜 집들이 엄청 클 것 같아. 그쵸, 크고 커 보일 것 같아. 그리고 훨씬 더 좋아 보일 거예요. 고급적으로. 네, 그다음에 여기는 아주 큰 게임 룸이 있어요. 사실 뭐 요즘 미디어 룸 막 창문 없는 미디어 룸 선호하지 않는 분들이 많으신데 뭐 여기는 원하시는 대로 뭐 미디어 룸이든 게임 룸이든 방을 또 엑스트라로 할 수도 있는 거고. 뭐 그러니까 그런 분들 왜 애들이 너무 어린데 따로 살기 힘드신 분들은 2층 여기를 메스터로 하셔도 되죠. 그래서 뭐 빛도 창문이 많아서 빛도 많이 들어오고 전체적으로 집이 다 밝아요 굉장히. 근데 이제 많은 리모델링이 필요한 집이라는 거. 오, 완전 특이. 여기가 그런 겁니다. 네, 너무 신기하네요. 이게 여기 있습니다. 여기 부엌 뒤쪽으로 해서 여기가 세탁실이 있는데 세탁실을 통해서 여기 이제 주차장을 가요. 포함인가요? 포함입니다. 자, 여긴 쭈리카 가라지인데요. 자, 여기 이제 조그만 싱크도 있고 여기는 일단 이렇게 드라이브웨이가 이렇게 길어요. 차를 뭐 몇 대를 넣어 있어요. 배 뭐 다 놔도 돼요. 여기는 좀 최대한 그 여기 뒤에다가 손님도 오거나 뭐 애들이 놀아도 되겠다. 네, 엄청 크죠. 뭐 90년대 집이니까 이게 가능한. 원래 그라지에 이런 창문이 없는데 창문이 있는데. 자, 오늘 이 소개한 집은요 스퀘어핏이 3744 1996년도 집이고요. 방이 4개에 이제 풀베스가 3개 그리고 하프베스가 하나. 그러니까 아래층에 방이 하나, 위에 방이 세 개의 게임룸이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일단 여기는 이제 제가 한 7년 전에 이제 이 주인분이 사시다가 한 1년 정도? 그러면서 여기 달라스를 떠나게 돼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렌트를 뒀던 집이에요. 그래서 제가 한 7년 가까이 이 집을 계속 그 히스토리를 다 알고 있는 집인데요. 근데 일단 계속 렌트가 됐던 집이기는 해요. 한 6년 동안. 근데 계속 그 렌트 할 때 한 세입자가 세 가족이 있었는데 할 때마다 굉장히 인기가 아주 많았던 집이었습니다. 그래서 경쟁이 굉장히 많았고 최근에 여기 계셨던 분은 이제 다시 그 주재원이었다가 캐나다로 가시는 바람에 가셨지만 그분들이 한 달에 4,300불씩 렌트를 내고 1년을 살았었습니다. 일단 이 집은 플래노지만 학구는 프리스코예요. 그래서 그 앤더슨 엘리멘터리, 벤더벤트, 그다음에 리버리 하이스쿨 학군이고요. 그다음에 일단 여기에 제일 좋은 점은 교통입니다. 121 하이웨이와 아주 가까이 위치해 있고요. 그리고 노스토레이나 75번 하이웨이랑도 가깝기 때문에 교통이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골프장 커뮤니티긴 해요. 리지뷰라는 이제 여기는 이제 골프장이 뷰가 보이는 위치는 아니지만 골프장 커뮤니티고요. 뭐 좋은 뭐 퍼블릭 골프장입니다. 그리고 이제 게이트가 있어요. 가드가 있지는 않지만 이제 게이트 코드를 이제 눌러서 들어올 수 있는 게이티드 커뮤니티입니다. 이게 이제 아무래도 96년도 집인데 한번 리모델링을 했지만 뭐 지금 벌써 20년 뭐 가까이 이렇게 오래된 집이기 때문에 최근에 한 번 더 그 리모델링을 했어야 했는데 아직은 뭐 위층에 카펫이라든지 뭐 이렇게 약간 어두운 페인트 컬러나 중구난방 여러 그 페인트 뭐 리모델링 해야 될 부분들이 좀 많기는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하셔서 뭐 이 집은 뭐 위치나 뭐 구조나 이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좋기 때문에 뭐 한번 여러분들에게 뭐 적극 권해드리는 집입니다. 중요한 가격을 말씀을 안 드렸네요. 가격은 75만 불입니다. 사실 요 사이즈의 플래너 우기 중심, 뭐 프리스코 학군인 뭐 4,000이 다 되는 사이즈의 75만 불은 가격이 나쁘지 않죠. 하지만 이제 여러 가지 공사해야 될 그 비용까지도 좀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네, 그럼 오늘 여기까지고요. 뭐 제 이메일 michelle@realtybankusa.com이나 뭐 전화 주시거나 카톡 주시면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마무리할게요.